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동안 저희 여의도 국회 마련한 특설 스튜디오에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표결이 끝나고 나서 본회의장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앉아 계시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었나요? 좀 많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여당에서 세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해서 보수를 망가뜨리는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의 손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 여당은 큰 혼란을 겪을 겁니다. 또 많은 희생을 겪을 겁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다시 보수를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 손으로 대통령을 내렸다는 생각에 많은 참담함과 그리고 이런 역사가 두 번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좀 많이 복잡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보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 말에 공감하는 많은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우 의원님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 창출과 정권 유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가치를 추구하고 그 추구한 가치를 실행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에게 봉사하는 것이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다 같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보수의 지향점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포용적이고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안정적인 사회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감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보수를 배신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보수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보수의 지지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함을 잃어버리셨고 합리적임을 잃어버리셨고 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본인께서 헌정 질서를 부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셨습니다. 보수의 대통령이면서 보수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장 크게 훼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수에게 큰 아픔으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시고 실망하시는 결과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국민들께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건강해지고 정치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바른 보수의 모습을 지향해 주신다면 또 관심 있게 정치를 지켜보시고 관심 있게 정말 나쁜 방향으로 가는 정치는 탓하시고 제대로 가는 정치는 응원해 주신다면 보수가 건강하게 다시 자랄 수 있을 것이라 감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탄핵 이후로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 경계해야 될 대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전까지는 대통령의 함부로 하는 권력 행사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경계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승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마음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이 독주할 때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정당이든 견제받지 못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부족하지만 국민들께서 저희 보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떻고 할까? 오늘 표결 결과만 보면 찬성표만 놓고 보면 이탈표가 12표 정도 나왔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에 마지막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 혐의로 넣었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아무래도 저희 동료 의원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걸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 지금 탄핵소추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다들 찬성표는 던졌지만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이제부터 저희 국민의힘 내부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움이 보수를 더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주권자가 국민임을 또한 국민이 정치의 주인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방향을 지시해 주셔야지 정치인들도 바르게 정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관심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좀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3류가 아니라 1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정말 국민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메고 나오신 목도리는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건네준 그 목도리.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고 해 오셨습니다. 예. 저희 계엄 해제할 때도 계엄 해제할 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오셔서 예. 계엄 해제를 독촉을 하셨고요. 또한 지금 저희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저희 국민의힘 안에 한동훈 대표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 수가 그렇게 의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대부분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쉽게 일을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를 세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며칠 전에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의총에서 하셨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탄핵 찬성이 되면 그 탄핵 가결이 되면 친윤계라 불리우는 의원님들 사이에는 한동훈 대표를 내리겠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그런 것도 다 각오하고 예.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게 먼저다. 오늘 또 국가와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자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